오 마이 갓! 빨리 먹! 음식은 콘치즈 불닭볶음면. 일단 불닭볶음면 5개를 끓였고요. 위에 콘치즈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이드로는요, 새우튀김 준비했고요. 그리고 케찹, 그다음 머스타드, 그리고 깍두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제가 요즘 상큼한 게 당겨가지고 파인애플 샤벳 후식으로 먹을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콜라부터 따고 갈까요? 콜라! 콘치즈 불닭볶음면부터. 제가 사실 콘치즈 불닭볶음면 처음이거든요. 빨리 먹! 빨리 먹! 와, 제가. 와,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했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와. 와, 불닭볶음면이 엄청 매콤한데 위에 콘치즈가 고소하니까 완전 환상적인 맛이야. 잘 된, 오우, 너무 넘쳤어요, 그릇 앞에. 여기 콘치즈 대박이야. 용기 봐. 새우튀김 케찹에 기본. 고소해. 미쳤어.
왜 먹는지 알겠다. 소스. 미쳤슈, 미쳤슈. 와, 진짜 맛있구나. 나는 왜 그렇게 콘치즈랑 불닭볶음면 먹나 했어. 응, 난 따라 먹지 않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야, 이 매운맛과 고소함. 깍두기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확실히 원래 약간 라면은 많이 비비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많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콘치즈가 마요네즈랑 섞여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꾸덕꾸덕하고 좀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깍두기랑도 너무 잘 어울려. 미쳤어. 우리 엄마 깍두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맛있구나, 이거. 뒤늦게 발견하고선. 정말 맛있다. 미쳤어. 와.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콜라 조금만 먹어야겠다. 왜냐면 파인애플 샤베트가 있으니까. 자, 일단 뚜껑 열어볼게요. 어머, 살얼음 졌어. 짠, 살얼음. 소영의 디저트 타임. 예, 파인애플 샤베트. 매운 거를 먹고 나서는 파인애플이지. 흥분했어. 너무 맛있어. 아,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봐. 확실히 불닭볶음면 먹고 먹는 파인애플 샤베트는 국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